이게 너무 가르구나.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 피코 가져왔어요. 장안의 화제 100g. 100g 맞죠? 네, 100g. 이게 다 만들었을 때 100g. 배터리까지 해서 100g인가요? 네, 배터리. 아, 배터리까지 해서? 네. 배터리까지 해서 100g짜리 진짜 초소형 드론 요거 가져왔습니다. 요거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구매 가격은 프레임만 15만 5천 원. 그리고 요 카메라가 우프리가 33만 3천 원. 15만 원에 33만 원, 48만 원. 거기에 이제 배터리 두 개 포함되어 있고요.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 충전기. 네, 충전기. 충전기는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추천하는 제품 있다면? 자막 요걸로 나갈 거예요. 요걸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름을 잘 몰라서. 뭐 보내주면은 네. 내가 거두면 되니까. 그 외에 뭐 인두를 쓰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뭐 납땜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프리 버전만. 오프리 버전만. 네. 나머지는 납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프리 버전만 한다면 좀 전에 얘기한 거 프레임. 오3라고 카메라,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도 조금 사야죠. 요게 기본 배터리인데 두 세트에 29,000원? 아, 3만원이 안 될 거예요. 가격은 저렴하네요. 두 개, 배터리. 두 개. 대신에 배터리 시간은 얼마나 날라요? 그냥 좀 날린다 하면은 2분 정도 날린. 네. 안전하게 날린다, 2분. 평소랑 똑같이 좀 날린다 싶으면 2분. 아, 좀 살살 날린다면 3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오히려 천천히 네. 날리면 3분. 네. 그러니까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가격은 또 저렴한 커스텀 드론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출력을 세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조종기랑 고글을 DJI 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거의 장점이거든요. O3라는 게 DJI 제품이니까. 네. 만약에 고글하고 조종기가 없다면 추가로 얼마가 더 되죠? 가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거의 한 100만원 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고글이 인테그라건 뭐건 거의 100만원 돈 하니까요. 아무튼 고글하고 조종기 100만원에다가 얘 만들면 70만원 정도? 네. 그쵸? 70만원 정도? 70만원 한 17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초소형 커스텀 드론입니다. 이거 구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행 한번 해보죠. 근데 그거 말 안 했는데 뭐. 이거 부속품 많아요. 충전기 할 때. 아, 맞아, 맞아. 부속품이 또 뭐 필요한데요? 얘 뭐예요? 배터리 체커기. 배터리 체커기가 있어야 이 배터리가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98%가 있네요. 잠시만요. 그거 한번 찍자. 그 다시 한번 꽂아봐야죠. 배터리 체커기를 위에서 순서대로 꽂으면 3개. 지금 8.34V가 남아있네요. 98%가 배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양이에요? 이게 98%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완충되면은 8.4%? 8.4V? 그 정도 되는데 지금 8.3V니까 뭐 날려도 괜찮고요. 이게 보통 7V 되면은 내리는 게 괜찮아요. 좋아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배터리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요거는 볼트로 봐야 돼요? 네, 볼트로 봐야 돼요. 그거 좀 불편해. 그냥 시간을 타이머를 3분을 켜놓고 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커스텀 드론의 가장 큰 실수 자주 하시는 게 배터리 체크를 못하고 추락하는 일. 그런 그렇죠. 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비행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고. 또 필요한 거 또 있어요? 충전기를 사시면은 요걸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기가 보통 XT60이에요. XT60 단자인데 얘가 XT30 단자라 가지고 충전기에 바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T60을 XT30으로 변환 잭이 필요한데 변환 잭하고 뭐 선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1만원? 1만원 내외로. 아, 그거는 얼마 안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피코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 네. 앞에 부분은 그냥 충전기에 꽂아만 놓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비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 장점하고 단점, 느낀 점, 아바타랑 비교할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날리신 지는 제법 됐잖아요. 한 달 됐죠? 네, 뭐 한 달, 네, 한 달, 거의 한 달 되죠. 그리고 아바타는 1년 정도는 날리셨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비행 한번 해보시죠. 비행 영상 그냥 쓰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아바타랑 피코랑 차이점, 우선 크게 하나 두 개 정도 차이점에 큰 차이점. 아바타랑 비교했을 때. 아바타랑. 그리고 DJI FPV도 사용하셨거든요. DJI FPV랑도 사용 비교했을 때. 근데 워낙 크기가 너무 작은 기체라서 뭐 FPV랑은 비교는 안 되고 아바타랑 굳이 비교를 하면은 요턴이 없다는 점. 네, 요턴이 없다는 점. 3.5로 업글 안 해도 요턴이 없다는 점. 아 미안하다 요 아바타 완전 요턴 때문에 그냥 작은 곳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기 좁은 부담 곳. 좁은 곳 들어가기가 부담이 좀 없죠 아바타에 비해. 아... 소음도 적고 크기도 작아서 뭐 공원에서 날려도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공원에서 날려도 민원이 안 들어온다. 네. 이거는 진짜 좋은 거네요. 단점으로 두 가지를 꼽은 게 소음하고 두 번째가 SD카드 위치인데 SD카드 위치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아바타의 최대 단점은 요통과 소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둘 다 해결을 한 거죠. 요통도 소음도 진짜 조용하거든요. 만드는 데는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아니요, 만드는 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봐요. 얘 프레임이 날개랑 다 따로따로 이렇게 와요? 아니요 반조립돼서 와요. 반조립 그러니까 모터랑 프롭이랑 다 조립돼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상판 오스리만 체결하면 돼요. 오스리만? 네. 그것도 납땜이 필요 없다. 그냥 선만 연결해서 바로. 설명서 보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설명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선이 있어요. 그냥 꽂으면 돼요. 아... 네. 아, 그 정도로 쉽다고 합니다. 커스텀에 도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납땜. 그리고 기판을 뭐 보고 그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만 연결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아니 그 조종 아 연결 그러니까 조립은 그렇게 조립을 하면 되고 이제 베타플라이트라는 FPV 커스텀 FPV 날리시면은 깔려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종기 세팅만 해주면 돼요. 조종기 세팅만. 네, 뭐 그거는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처음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도와준다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까요? 예. 네. 아 도와준다고 하니까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네. 바로 와, 비행. 이거 진짜로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커스텀 드론을 처음 만지게 되면은 조립을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두 뭐 하고 하면은 당일날 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당일 비행이 좀 어렵거든요. 누가 좀 도와주기만 하면은 1시간? 1시간 안에 세팅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세팅까지 1시간? 네.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야 진짜로 조립 난이도는 엄청 쉬워졌나봐요. 예전에 커스텀 드론 그 처음 만들 때 라이브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 3시간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지금 7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 웃음이 또 사라졌네요. 오! 오! 야, 잠깐 소감 한마디. 아바타랑 진짜 달라요. 여기까지 할게요. 배터리도 얼마 없고. 그렇게 거의 4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용접도 해주고 용접이래 납땜도 해주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도와줬는데도
4시간이 걸렸는데 얘는 1시간 안에 끝난다. 네, 납땜이 필요 없어서. 진짜 광고는 아닌데요. 도전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커스텀에 꿈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은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바타랑 네. 얘랑 조종성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무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종하는 거는 뭐 별반 차이는 네, 없고요. 네,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만 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뭐 그런 거는 조종 세팅의 차이지 기계의 차이는 아니고요. 뭐 세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제 생각으로는 조종자 능력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커스텀 드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드론이 된다는 것 또한 커스텀 드론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론은 추천을 합니까? 커스텀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나는 뭐 아바타라도 뭐 충분하다 하면은 굳이 네, 굳이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실내에서도 괜찮고 야외에서도 괜찮고 좋은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